커플키스 체인입니다. 제가 총 이틀 동안 제가 학교 가는 거랑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찍을 거예요. 자, 지금 집을 가는 중인데요. 성수대교가 너무 이뻐서 찍어봤어요. 인사해주세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도 해줘야지. 부끄럽대요. 자,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제가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 저희 강아지들이에요. 이쁘죠? 어구, 이거 핥으면 안 되는데. 펠라? 펠라. 저는 이제 배드민턴을 치러 갑니다. 사실 배드민턴 못 치어요.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웠고요. 자기 전에 심심해가지고 조금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합니다. 람쥐. 우선 제가 내일 학교를 가잖아요. 저희 학교는 주중에는 인터넷 강의를 하고 주말에 학교를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복도 없고 급식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사복을 입고 학교를 갈 건데 가끔 교복 입거나 급식 먹는 친구들 보면 부럽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항상 연습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에 완전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럼 뭐 이대로 끝나기는 아쉬우니까 제 옆에 있는 인형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선 이 토끼! 이 토끼가 눈이 지금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눈이 커요. 원래는 큰데 털에 가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은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따만 해요, 눈. 얘는 어렸을 때 저랑 언니랑 빌드어베어라는 숍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든 인형이에요. 얘는 저희 언니가 만든 인형이고 제가 만든 인형은 숙소에 있어요. 여기 거의 흘러내리는 인형도 있어요. 뭐 그렇답니다. 전 이제 진짜 자러 가야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메라를 켤게요. 뿅옹. 지금은 거의 8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고요. 이제 아빠 차를 타고 학교로 가볼 겁니다. 갔다 올게. 아이고 귀여워. 저희 반이 4층에 있어서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항상 느꼈지만 쉬는 날에 학교를 가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도착해서 조금 쉬다가 심심해져가지고 빵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재료는 아까 제가 준비를 다 해놨고 이제 저는 만들기만 하면 돼요. 제가 가루류도 이미 다 채를 쳐놨고 설탕도 다 준비를 해놔서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버터를 네모나게 잘라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둥 이 버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이거 오늘 만들어서 숙소에도 조금 들고 가려고요. 우리 멤버들도 줄 거예요.
섞였으면 이제 손반죽을 해주면 돼요. 랩을 싸서 냉장고에 휴지 시켜줄 거예요. 그 냅킨 휴지 말고 휴지요. 2000 years later. 이제 반죽이 휴지가 다 돼가지고 모양을 잡고 오븐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게 완전 귀엽죠? 이거를 사용해서 스콘을 하트 모양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볼게요. 완전 이렇게 노멀한 모양들로 스콘 모양을 잡아줬어요. 스콘을 다 구웠어요. 근데 하트가 구워지면서 완전 이렇게 퍼져가지고 웃겨졌지만 그래도 맛있게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 아이들을 좀 더 식히고 포장을 해야겠어요.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람쥐 숙소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조이네를 마쳤어요. 근데 너무 스몰이라서 이렇게 모자이크하게. 저희는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숙소에서 쉴게요. 아!